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맵은 챌린저 해연이라는 맵인데요. 그 시작 전에 앞서서 이제 뭐 프리미엄 스토어는 초보분들, 모바일 유저분들 모두 따라하실 수 있게 비활성화를 해뒀고요. 원숭이 실험실은 이제 모두 이제 활성화를 해둔 상태예요. 이제 숙달 모드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레벨 8단계를 모두 찍은 상태고요. 전문 빌딩은 다트 훈련 시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깨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챌린저 해연이라는 맵은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의 하나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뭐 맵의 90% 한 그 정도가 이제 뭐 바다맵, 물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막 보시면 알겠다시피 뭐 맵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제 건물을 지을 곳이 별로 없죠. 타워를 지을 곳이 별로 없죠. 농사를 짓기가 좀 힘들겠죠, 그쵸? 일단은 이제 뭐 다트 원숭이를 한 마리 여기다 두고 이제 뭐 이 잠수함을 이용해서 이제 공략을 할 건데요. 잠수함을 여기 이쯤에 둘게요. 그 여기 뭐야, 이 출발지랑 도착 지점이랑 이제 사거리에 다 다토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치를 해놓고 이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왜 다트 원숭이를 왜 이렇게 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으로 깰 거면은 잠수함 기지를 이제 뭐 전문 빌딩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함 쓸 때 다트 훈련 시설을 써가지고 이제 무료 원숭이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잡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 무료 원숭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그 요 이제 왼쪽 거 두 번째 업글을 하면은 그 캐모 풍선을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거 이제 세 개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막 라인 클리어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트 훈련 시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납풍선을 때리기 때문에 납풍선하고 캐모도 보고 납풍선도 때리고 이제 뭐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자체는 이제 캐모도 못 보고 이제 납풍선도 이제 왼 오른쪽 세 번째 거 이제 미사일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이상 못 보는데, 오른쪽 거 이제 세 개를 세 번째 걸 업그레이드해도 이제 막 미사일 나가는 그 이제 딜레이 공격 속도가 이제 느리기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요 다트 원숭이를 이용해서 이제 납풍선을 깰라고 해요. 다트 원숭이 아니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마법사 원숭이, 마법사 원숭이도 이제 납풍선 잘 부시기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10라운드가 돼가지고 무료 원숭이를 여기다 이제 지어주도록 할게요. 외딴 섬에다가 11시 방향에다 지어주도록 할게요. 잘 맞고 있죠. 그리고 이게 농장은 아마 12시 쪽에 지어야지 이렇게 두 개를 지을 수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시 방향은 뭐 이제 다른 타워를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농장을 짓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죠? 현재 뭐 굉장히 잘 맞고 있죠. 네. 이렇게 농장 두 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요거는 아마 못 막을 것 같은데 이렇게 로드 스파이크를 두도록 할게요. 로드 스파이크는 이제 하나만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파시고 이제 농장 2단계 대농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얘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죠, 슬슬. 그쵸? 잠수함도 이제 요 900원짜리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두 번째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이제 잠수함 원맨쇼로 잠수함 문제 막 잘 잡고 있는데, 또 이제 오른쪽 두 개까지 업그레이드 했으면은 이제 다시 농사를 짓는 데 전념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1200원 모아주시면서 농장 바로 지어주시고, 현재 라운드는 18라운드죠. 18라운드 농사 그리고 이제 20라운드가 돼가지고 공짜 원숭이 나왔는데 무료 원숭이를 여기다 지어주도록 할게요. 12시 방향 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요 이제 바나나 공화국 업그레이드는 이제 3840원인데 요걸 이제 팔면 3000원이잖아요. 이제 900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걸 팔고 이제 바나나 공화국을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좀 착각이고요. 한 2000원까지 2200원까지는 모아주세요. 2000원까지 한 2100원까지 모아주시고 파세요.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바나나 이거는 7송이를 재배하잖아요. 7송이를 두 개를 재배하니까 14송이를 캐고 있죠 지금. 근데 요거 하나로 만들면은 13송이밖에 안 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상태가 더 이득이란 거예요. 지금은 이제 14송이 캐고 지금 요거 팔고 다시 공화구로 하나 만들면은 별로 안 캐니까 2100원 정도 최소 2100원 정도 모아주시고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캐모 업그레이드해서 잡을게. 설명하느라 제가 이제 깜빡했는데 24라운드 이제 캐모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모두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캐모 업그레이드 2100원이 넘었죠 지금. 그럼 이제 팔고 여기다 짓고 이제 다시 요 바나나를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슬슬 요거 이제 그 상급 정보라고 해가지고 사거리를 공유하는 건데 사거리 공유하는 것도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1650원까지 모아주죠. 납풍선이 나왔는데 잡아버렸죠 다트원숭이가. 요걸 이용해서 이제 농사를 좀 더 짓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쯤까지 이제 농사를 했다 요거 3800원까지 모으기 좀 힘들잖아요. 일단은 이제 다트원숭이부터 업그레이드 좀만 해줄게요. 그 이제 공짜 원숭이 30라운드 돼서 또 나왔는데 이제 1시 방향 1시 구석에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플레이 자체는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3800원이 모이면은 이제 왼쪽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지금 이제 이 상태로 상당히 이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40라운드, 네, 39라운드까지는 깨고 이제 40라운드 이제 세라믹 풍선 나올 때부터 좀 이제 빡셀 건데 일단은 뭐 지금은 안전하니까 계속 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요거를 다시 팔고 여기다가 이제 그 원숭이 마을을 짓고 이렇게 다시 지어주세요. 지금 이제 돈이 좀 여유가 될 때 그래야지 이게 더 이득을 보거든요. 이게 판매가가 있어가지고 더 이득을 봅니다. 이 상태로 이제 다시 돌려주시고 아, 다시 지어야겠구나 마을. 요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이건 좀 손해봤다. 마을을 다시 팔아가지고 좀 손해를 봤네요. 현재 뭐 잘 맞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고요. 이 마을은 계속 냅둘게요. 그냥 계속 냅둘게요. 근데 방금 좀 위험했죠? 위험했을 때는 그냥 또 지어주세요. 그냥 이제 2업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쁘게 여기 사거리 닿게 마을 사거리 닿게 2업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세라믹 풍선도 아마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세라믹 풍선도 이제 막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트 원숭이 또 이제 나왔는데 이건 이제 아무데나 지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 이제 의미는 없어요. 이제 지금 목표는 15,120원을 모으는 건데 모을 수 있겠죠? 요거 이제 팔면 6,000원이고 이제 됐죠? 그렇죠? 6원 차이로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그냥 스타트 누르고 바로 업그레이드 돼요. 풍선 잡는 대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이제 마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농장 3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이제 돈 되는 대로 해주시고 예,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을은 이제 그 아무리 이제 납풍선을 다트원선에 뿌시고 이제 그 잠수함 세 번째 거 미사일 업그레이드 하면은 납풍선 뿌신다고는 해도 납풍선 뿌시는데 납풍선이 이제 물량으로 나오면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납풍선도 때릴 수 있게 요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46라운드잖아요. 미사일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이제 이 미사일 이 다트 쏘는 게 이제 물량을 잡는 거고 오른쪽 거 이제 세 번째 이제 미사일 업그레이드는 이 MOAB 등급의 풍선을 굉장히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효율적인 잠수함 사용법은 2-3 업그레이드요. 왼쪽 두 개, 오른쪽 세 번째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이제 뭐 잡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마지막에 검은 풍선 잡으려면은 이제 요거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은 한 번에 이제 터트릴 수 있죠. 지금 이제 마을 때문에 마을 요거 오른쪽 세 번째 업그레이드까지 해줘서 마을 사거리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지금 15,120원 됐죠? 그렇죠? 15,120원에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마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벌면서 마을은 이제 뭐 2업까지 해주시고 이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세 번째 업그레이드 해주시든 네 번째 업그레이드 하시든 사거리가 증가해요. 사거리 증가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잡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28,800원이잖아요. 그냥 요거는 이제 마을 깔아주시면은 이제 한 3,000원 정도가 싸졌죠. 이거 자체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마지막 업그레이드는 그냥 요거 이제 마을 하나 그냥 또 깔고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팔아도 되니까. 그럼 이제 마을 사거리가 더 늘어났죠. 아까는 이제 여기에 걸쳤었는데 이 공장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공장에 걸쳤었는데 반 정도 이제는 더 늘어나서 잠수함을 지을 곳이 더 많아졌죠. 그쵸? 그럼 이제 잠수함을 다시 지어주셔도 돼요. 잠수함을 좀 이쁘게 짓도록 할게요. 요 잠수함 이제 지으면서 그 마을에서 이제 사거리가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마을 사거리를 이제 벗어나지 않는 그 벗어나지 않고 짓는 이제 팁 중에 팁이라면은 잠수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사거리가 줄어들죠. 사거리가 늘죠. 줄어들죠. 사거리가 늘어 있는 쪽이 당연히 이제 사거리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이제 원숭이 마을 요거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거리 업그레이드 안 했어. 마을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안 했으면은 이제 요 이제 판매 가격으로 알아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360원이잖아. 여기 하나 지으면은 399원. 그렇죠? 더 싼 쪽이 이제 마을 사거리 닿는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팁을 보면서 마을 사거리에 닿게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요건 이제 마을 사거리 벗어났죠. 마을 사거리 어디까지야? 됐죠? 이거 2-3업 다 해줄게요. 이거 방금 그 문구가 떠가지고 요게 이제 세 번째 업그레이드 됐는데 요거 이제 다시 팔고 일단 다시 짓도록 할게요. 2-3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모든 잠수함은 아 자꾸 제가 이제 키보드를 좀 빨리 누르니까 왼쪽 거 세 번째 업글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아마 이제 캐모를 감지하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캐모를 이렇게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봐요. 레이더에 이제 안 닿으면은 캐모를 못 보는 거고 효율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거 마을 쓰세요. 마을로 이제 뭐 오른쪽 두 번째 업글만 해줘도 이제 캐모를 보기 때문에 왼쪽 업그레이드는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 근데 오른쪽 업그레이드가 너무 효율이 좋아서 잠수함이 막 그 왼쪽 업그레이드 아무리 안 좋아도 이렇게 잠수함이 사기예요. 사기. 방금 이제 빨간색도 녹았죠. 아마 이제 좀만 더 잡으면은 클리어 각인데 마을 사거리 닿도록 이렇게 지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잠수함 타워 때문에 모바일로 이제 공략하다가 이제 공략은 아니지 모바일로 이제 플레이 영상을 올리다가 이제 PC판으로 갈아탄 이유가 잠수함 때문에 제 폰이 이제 기종이 이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폰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폰이 기종이 좀 별론데 잠수함을 클리어를 하려면은 되게 이제 좀 많이 뽑아놔야 돼 생각보다. 근데 이제 잠수함을 많이 뽑으면은 렉을 너무 유발해가지고 핸드폰이 금방 뜨거워지기도 하고 렉 걸려가지고 이게 좀 플레이가 막 느리게 되더라고요. 슬로우 모션처럼 약간 막 그러니까 풍선이 다수로 나오면은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모바일로 하다가 이제 PC판으로 넘어온 이유도 있고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렉 걸리는 모습 보여주기 좀 싫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뭐 요 자동 시작을 이제 풀고 계속 시작을 누르도록 할게요.
그 이제 마을 사거리 닿도록 먼저 우선적으로 다 지었잖아요. 현재 그냥 막 지어주세요. 잠시만. 공장에서 이제 돈 나오는 거 먹으면서. 그니까 마을 사거리 닿는 거는 이제 물량으로 이제 막 캐모풍선이나 이제 그 뭐랄까 그 납풍선이 나올 때 대비해서 이제 여기 마을 주변에 지어놔가지고 납도 이제 한 번에 부시면서 막 그렇게 플레이 할 수 있게 한 거고. 그 가격도 이제 싸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뭐 마을을 지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을 여기다 진다 해도 여기 몇 대 이제 못 지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냥 막 마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지어주세요. 이제부터 2, 3업으로 이제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돈 되는 대로 이렇게 잘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다트 이제 약간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는 게 다트 훈련 시설을 왜 썼냐. 이렇게 잠수함을 쓸 거면은 다트 훈련 시설은 이제 초반용, 초반에 이제 캐모풍선을 보거나 이걸로 이제 납풍선을 터트리기 용이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미사일 날아가는 속도가 다르죠. 여기 흰색 날아가는 게 지금 미사일인데 미사일 날아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요. 느려가지고 이제 이걸로 이제 납풍선을 깨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초반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비싼데 한 4,000원 정도 들거든요. 이 2, 3업 하려면은 4,000원? 5,000원 막 드는데 그걸 이제 막 계속 짓기가 힘들잖아요. 농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납풍선 부시려고 이제 막 하는데 근데 이제 미사일 날아가는 것도 느려가지고 지금 공속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미사일 날아가는 게.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초반에 납풍선이나 이제 캐모풍선을 깔 때는 이제 다트 원숭이를 이용했다가 이제 마을 주변에 이제 잠수함을 지어 줌으로써 이제 막 쉽게 잡는 거죠. 뭐 여기도 마을 지으면은 사거리가 별로 안 닿겠죠? 여기도 그냥 마을 지어 줄게요. 마을 하나도 안 들어가네. 이것도 이제 이사업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잠수함이 이 정도까지 사거리에 닿잖아요. 그럼 이제 잠수함 닿는 곳에 또 이제 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라운드는 이제 80라운드고요. 이제 거의 다 깼죠? 아마 요 정도만 있어도 그냥 쉽게 깰 거예요. 아마도. 잠수함 자체가 이제 물량도 잘 잡고 파괴력도 이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물맵에서 이제 굉장히 좋죠. 물이 좀 많이 있다면은 잠수함이 이렇게 많이 까셔가지고 효율도 되게 좋잖아요. 이제 처음이나 이제 막 4,000원, 5,000원짜리가 비싼 거지 이제 농장도 이제 막 짓고 하면은 이제 막 4,500원, 5,000원 정도는 이제 그 돈도 아니니까 이렇게 물량으로 지으시면서 막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지어주시고 이때 핸드폰 사용자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따라하시면은 이제 깰 수는 있겠지만 렉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 이제 최신 기종이 아니면은 렉이 좀 걸리더라고요. 제 핸드폰은 일단 렉이 걸려요. 제 핸드폰이 노트4인데 렉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제 산지 한 3년 좀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검은색도 높죠. 이거 스킬도 써주셔도 돼요. 스킬 안 써도 잡고 써도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챌린저 헤어는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뭐 필요하신 거 이제 뭐 요청하실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이제 뭐 어떤 거 없이 깨주세요 하면은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맵부터 깨달라 하면은 그거부터 이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